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안건하기를 내가 은혜가 한이 없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속이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냥 슬퍼만 할 수 없고 이제 일어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심어놓으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10월 한 달도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풍성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나사렛 찬양대, 또한 우리 조이풀 찬양단, 남녀 성교회, 남녀 지역장, 구역장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교회 각 기간 기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큰 국가나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가슴을 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장기화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항상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서게 될 때 주님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헤쳐나갈 길을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포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망을 얻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도 외교적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가 있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가족들의 관계, 또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의 국가와 국민들의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고 외국 이름을 우리가 얻는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거나 또 미움을 받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천륜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노염이 생기셔서 때로는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우리 가문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도 아버지의 아들 또 우리의 아버지,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에이, 안 보면 그뿐이지. 그러나 그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고 안 좋은 관계도 있지만 끝내는 이 관계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북 간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도 우리는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와 사상 이런 것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민족이고 한 동족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 괴로움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즉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린 주님의 소유, 주의 종이요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 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이 관계를 상징하는 새 호칭을 여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암울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는 내일이 없는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하여 나의 종 아무개 나라야, 나의 택한 너희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호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합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유일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에 나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자기의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준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은 그것이 옷이든 가구든 여러분의 자동차든 가옥이든 일단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내 소유는 주인인 우리들이 돌보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기름치고 그저 어디에 흠집이 생기지 않았는가 잘 살핍니다. 요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외제 승용차 탁 사면 늘 주차장에 가면 그 차는 주인이 와서 캄캄한 밤중에도 나와서 불을 켜놓고 그 차를 막 손질하고 청소하고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털어냅니다. 그걸 보고 야, 저 차 새로 샀는데 저 새 차를 가지고 주인이 막 이 밤중에도 와가지고 말이지 저 차를 저렇게 아끼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슈퍼카인 램보르기니라고 하는 차는 뭐 운행도 안 해요. 막 늘 차를 갖다가 이렇게 그 자동차 덮는 것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가끔 요란스럽게 시동 한번 걸고 그 차는 날마다 아까워서 안 쓰고 있어요. 애끼면 똥 되는지 모르고 그 비싼 슈퍼카를 가지고 나서 주차장에 늘 세워놓습니다. 애끼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종,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것이라. 또 여기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내가 좋아서.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나같이 흠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했나. 나보다 훨씬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택했니? 그건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뽑아내세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집인 천당에 올려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다 우리를 택하여 주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좀처럼 안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잘 돌보아 주었어요. 일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바로 이 세 호칭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우리 현재의 위치이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것,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계시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우리와 우방이기 때문에 이곳에 미군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전쟁 억제를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빨리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너희 나라로 가라.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통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6.25가 있기 전에 소련도 자기 나라 바로 이웃 아닙니까? 싹 철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태평양 건너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 그 1950년 우리 나라가 어디부터인지 모르는 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전쟁에 15나라와 함께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싸워서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미국이 일방적으로 참 손해를 보는 한미 이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건 참 누구나 미국하고 이런 동맹관계를 맺기를 희망을 해도 아무나 이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든한 나라도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으로 인을 확 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한마디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남북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탐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한파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무전기와 또 건전지가 파괴가 되어 연락이 두절되었고 방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발이 얼고 그리고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다가오고 추위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곳에 왔는데 뜻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추위에 얼어 죽는구나. 그는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들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저 얼어붙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디에서부터 힘이 솟아나는지 그는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는 이 남극의 추위 속에 혼자 있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가 걸어온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음속에 이 길 같다, 이 길 같다, 이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는데, 여러분, 마치 내 생각같이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그에게 발걸음을 옮기겠는데, 끝내 그는 베이스 캠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건지고 그는 남극의 탐험을 잘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히브리 세 청년이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그 불 속에서 한 분이 더 와 계신 것을 비로소 불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타서 죽었는데 거기에 그들과 함께 네 번째 사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불 속에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들이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 아니하고 눈썹도 끌리지 아니하고 불 탄 냄새조차 안 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을 불러내니 네 번째 분은 눈이 안 보이는데 그들은 상처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내는 가장 흉폭한 권세자 느부갓네살도 그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는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그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 이 코비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그 시험 당할 점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내가 너와 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 이 다섯 가지 약속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 두려워하지 마, 미래가 불투명하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이 세상에는 놀란 일이 많이 있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 넘어질 때마다 내가 붙잡아 일으켜주겠다고.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시험 들고 연약하여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냐? 바로 우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자와 같이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사람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주께서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환경, 또 사탄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리 하심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일이 바로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병을 주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고 죽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일이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님은 마귀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과 싸우셔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가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무섭게 오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데 여기에 말씀에 11절부터 13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편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막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어서 승리케 하시는 이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랬습니다. 우린 정말 버러지 같아요. 참 여러분 이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는데 이 지렁이가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도 지렁이는 다 애기입니다. 이렇게 지렁이들이 이렇게 애기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요만한 짝대기 가지고 지렁이를 갖다 이렇게 해서 토막도 내고 그 애기들 조그만 발로 지렁이를 밟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한번 땅속에서 나오면 들어갈 길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햇볕에 의해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 개개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지렁이가 어떤 존재가 되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겠다.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작은 산들을 갖다가 막 갈아버립니다.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아예 흔적없이 불어서 날려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체는 지렁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지렁이가요 여성들 립스틱 원료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입술에 바른 루즈가 전부 지렁이를 여러분이 입술에 바르고 온 것이고 또 사나이들은 또 그거에 막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루즈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야따 좋아하는데 전부 지렁이 묻히고 지렁이 빨아먹고 좋다고 합니다. 참 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문제의 산들 문제의 작은 산들 이런 것들을 다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을 힘입으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갈릴리 어부들이 변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로마 제국 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목숨을 버리면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형통케 하고 승리케 하는 주역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렁이가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지렁이가 변하고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찾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문제 만나면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